안녕하세요.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저 트포이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독을 하신 분들이 단 18%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꾸준히 저 트포이 보디빌딩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리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쇼는 2013년도 프라하 프로쇼입니다. 중앙에 카이 그린이 있고 좌측에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덱스 잭슨과 우측에는 브렌치 워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브렌치 워렌과 덱스 잭슨이 사실 작은 바디빌더는 아니죠. 키가 작긴 하지만 사이즈적인 면에서 절대 작은 바디빌더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를 완전히 아이처럼 만들어버리는 카이 그린의 엄청난 사이즈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1위를 했던 카이 그린과 좌측의 덱스 잭슨을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선수의 키와 체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덱스 잭슨은 169cm의 키에 104kg 정도가 되고 우측의 카이 그린은 172cm의 키에 280파운드 즉 127kg이 됩니다. 두 선수의 체중 차이는 무려 23kg이나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 지나친 다이어트로 피리스레에 의해 볼륨감적인 면에서 패했던 카이 그린의 전략은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붙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카이 그린의 너비와 신체 사이즈입니다. 덱스 잭슨에 비해서 월등히 큰 팔과 하체 사이즈는 물론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 역시 더욱더 넓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수준까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카이 그린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1번 포즈입니다. 물론 심미적인 측면에서 허리가 더 얇고 복부가 뚜렷한 덱스 잭슨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두 선수의 사이즈 차이를 배제할 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 역시 흉곽의 너비가 더욱더 넓은 카이 그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즈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이 그린은 더욱더 두꺼운 하체를 보여주는가 하면 근육의 분리도 역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체 쪽에서도 덱스 잭슨에 비해서 허리가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가 넓고 흉곽이 넓다 보니 X프레임이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두 선수의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할 수 있는 포즈이죠. 사이드 체스트의 경우 덱스 잭슨에게 가장 강점으로 작용하는 포즈 중의 하나입니다. 두 선수는 탑레벨의 선수답게 측면 하체에서의 근육의 분리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의 두께감이 노출되는 포즈로 카이 그린의 엄청난 사이즈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와 팔 근육의 분리도, 측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이 덱스 잭슨이 카이 그린보다 우세함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맨즈 오픈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카이 그린이 몇 체급이나 더 우위에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맥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포즈를 취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둔근의 가로줄 문양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의 훌륭한 컨디셔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 근육의 완성도에 있어서 덱스 잭슨 역시 카이 그린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후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수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카이 그린과 덱스 잭슨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수준의 다이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체 등 근육 쪽을 확인했을 때 중앙 승모근은 덱스 잭슨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나 광배근의 너비와 깊이는 카이 그린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스프레드 포즈 역시 두 선수의 체급이 차이날 정도로 카이 그린의 너비가 상당합니다. 타고난 허리의 두께가 얇은 덱스 잭슨이 X프레임을 뽐내고 있지만 카이 그린은 X프레임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배근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U자 형태의 등을 보여주고 있는 카이 그린의 모습입니다. 심미적인 요소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바디빌딩이지만 카이 그린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양의 사이즈는 그러한 심미적인 요소마저도 짓밟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음 포즈 역시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두 선수의 포징을 합성해보았습니다. 먼저 세 번째 해보신 사이드 체스트와는 달리 카이 그린이 측면 하체의 근육의 분리도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포즈를 잘 취하고 있습니다. 복부 쪽의 근육의 분리도가 덱스터에 비해 희미한 카이 그린이지만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이미 압도를 하고 근육의 컨디셔닝 다이어트 수준 역시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거대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잘 컨트롤하고 있는 카이 그린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다이 포즈입니다. 카이 그린은 최초의 측면을 보였다가 정상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이 그린은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의 너비나 두께감이 도리안 예이츠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부 쪽의 근육의 분리도는 카이 그린이 열세입니다. 하지만 대퇴사두 앞다리 쪽의 근육의 분리도는 덱서 잭슨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고 사이즈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페이버릿 머스트 머스큘러로 본인이 좋아하는 머스큘러 포즈를 취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덱서 잭슨 역시 절대 키에 비해서 작은 선수가 아닙니다. 사이즈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카이 그린 옆에 섰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2013년도 올림피아 이후 프라하 프로쇼의 카이 그린은 꽤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2011년도와 더불어서 저 특포위가 꽤나 좋아하는 버전의 카이 그린이죠. 여러분이 매스몬스터 근육 괴물을 생각할 때 롤리 윙클라를 떠올리겠지만 롤리 윙클라는 카이 그린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도 아니고 컨디셔닝을 카이 그린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매스몬스터들의 하이브리드 버전인 카이 그린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